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호선 도봉역에서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대출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대로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모퉁이 꼬마 빌딩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종 근린생활시설. 1984년 3월 17일 건축되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은 공실입니다. 도봉역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저도 이곳을 지나면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대로변에 있어서 누구나 보이는 건물입니다. 면적 안내하겠습니다. 1층 172.8제곱미터, 2층 132.83제곱미터, 대지면적 91.2평, 연면적 132.6평. 1호선 도봉역에서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도봉역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로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모퉁이 꼬마 빌딩입니다. 대로변에 있어서 누구나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의정부까지 진입이 빠른 곳이기도 하죠. 매물 근처의 모습입니다. 주변 상권을 둘러보도록 할게요. 뒤편에는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 주택이 있고요. 영상에 보시는 대로 많은 상점과 편의시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의 보증금과 월세 수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520만 원입니다. 만실 시 9천만 원, 월 700만 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지하 1층 공실만 채워진다면 월 900만 원의 높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매매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매가는 35억 원입니다. 위치가 매우 좋고 임대수익 높은 도봉동의 꼬마 주택.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에 부담은 놓으셔도 되겠죠? 대출이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건물,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 옥탑까지 있습니다. 현재 지하 1층은 공실입니다. 지하 1층 공실만 채워진다면 월 900만원의 높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1호선 도봉역에서 약 2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도봉역까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대로변 횡단보도 바로 앞에 있는 모퉁이 꼬마 빌딩입니다.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자부동산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